어느 지역보다 세월호 참사의 아픔을 크게 겪은 경기도 안산시가 시민들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도시숲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권장치보다 더 늘릴 계획인데요. 생활 환경은 물론 지역 이미지도 나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단지와 넓은 도로 사이에 만들어진 공간에 각종 나무들이 심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의 3배 넓이인 16,000제곱미터 공간에 심어진 나무는 200그루. 아파트 재건축 지역에서 잘려나갈 뻔한 나무들을 옮겨온 것으로 소나무와 단풍나무, 목련 등 다양합니다. 각종 화초와 작은 나무들은 시민들과 어린이들이 직접 심습니다. 이런 숲 속에서 아이들이 자연을 만끽하면서 그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될것 같고, 그래서 숲이 많이 조성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같은 도시 숲이 오는 2030년까지 안산 시내에만 500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산시 주민 1인당 숲 면적은 15제곱미터로 세계보건기구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권고 면적 9제곱미터보다 훨씬 넓어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도 해소하고 녹지의 장점도 살리고 그래서 도시의 가치를 최고 투자 대비 최고 그 가치를 높이는 목표로 숲의 도시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도시숲은 무엇보다 세월호 피해 주민들의 힐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산 단원고 뒤편의 야산 등에는 치유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나무를 심고 풀을 가꾸고 하는 그 자체가 시민들을 그 사이에서 위로하고 치유받고 하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순간에 아마 이 숲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바뀌어 나갈 거고요. 도심의 자투리 땅은 물론 학교나 아파트 단지, 건물 옥상 등에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면 공단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환경도 한결 쾌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